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일면 표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방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조의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열매와 풍성한 전도열매와 풍성한 구제선교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보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매 순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탁한 세상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더 암울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의 소금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재와 재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양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약함과 허물은 가리워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충만케 하는 능력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교육자님들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각 처소와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깨끗함과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02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불멸이 진리시절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받았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서로 운명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또 생각하게 서로 공부하며 그건 변명하며 그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이 시간 안계정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협병교회 성도들,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도 코로나19 팬데믹기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없는 이 찬양대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지휘자가 대표로 찬양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굉장히 완화가 돼요. 그래서 1단계는 50%까지. 근데 우리는 50%라 많아 2m 거리 두기를 준수해서 그냥 2인원이거든요. 2인원. 이제 교회가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8명이 있냐 없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완성자가 되죠. 예배의 완성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우리 신령 친구 중에 우리 고향에서는 천재라고 했어요. 서천군 전체에서 1등 갔던 분인데, 그분이 서울대 동문과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 한진그룹 본사에서 이렇게 있다가 독일까지 갔다가 왔는데, 이분이 하루에 한 두 갑 담배 피세요. 59세 서천에서 돌아가셨어요. 59세.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스펙이나 내가 사는 어떤 껍데기, 나의 집 크기, 이런 말 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영문가들은요,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바울사도가 걱정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그렇게 지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걸 다 인정받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나중에 자기만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걸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 영성. 자, 이 코로나19 팬데믹기에 다들 영성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 제가 전국 취재를 가보면 전국 교회가 거의 다 주일학교가 못 모여요. 그나마 좀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는 온라인으로 그 이 각 부서별 교육자들이 화면을 찍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내고 또 화상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 초이학병교에서 제가 이 화상 그 신방하듯이. 근데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잘 버텨서 이제 이 교회가 온전히 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우리 조금만 다 잘 버팁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린 누구였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거를 법률의 긍정적 요구라고 했죠. 법률의 긍정적 요구가 프리셉트라고 했죠. 프리셉트. 긍정적 요구. 긍정적 요구로 조항인 거예요. 조항.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근데 법의 부정적 요구가 뭐냐? 처벌이죠. 처벌. 근데 그 처벌이 뭐였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왜 죽음이 들어왔느냐? 우리가 죽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왜 죽음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 안 들어갔고, 말 안 들어갔고. 그래서 이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 죄인. 그 죄인의 신분이 됐는데, 이 죄인의 신분은 죄인으로 우리가 전락돼가지고 죽음이 왔어요. 형벌로.
그러면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의로워져야 천국 가거든. 의로워져야. 근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법의 긍정적 요구인 조항,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잘 준수한 대표적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인 대표적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사람의 대표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신이 우리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존재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 죄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하시면서, 부활체가 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의인이요, 의인. 의인이라고 법정적으로 칭해준 거예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칭의, 의의를 입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짚어왔던 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칭의 맥이고, 여기 매우 중요한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불교 신자가 죽였습니까? 이슬람교의 IS가 테러에서 죽었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을 받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마치 그 앞에 설 때에 율법을 다 지켜야 설 수 있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할 때, 하나님 할 때 성부, 아버지의 역할하는 성부만 떠올린다면 이건 잘못되지 않아요. 그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왜 우편이냐? 변호사가 우편이거든. 근데 이 변호사가 만약에 상대 측에 돈 먹어버리면 이거 곤란한 거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는 철저히 피고편해야 돼. 그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변호사 편에 앉았다는 거,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는 이 죄인을 지금도 변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지금도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작은 용량의 뇌로 머리 굴리는 거하고, 우리가 기껏 들어봐야 뭘 들겠어요? 큰 바위도 못 들면서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든 거지만 이 돌덩어리가 시커멓게 올리면요, 아마 양목사를 거의 교주로 삼을까. 이걸 시커멓게 돌려서 막 떠들면, 이거 갖고도 놀라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지구란 땅덩어리를 허공에서 돌리고 계시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느낌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개미가요, 코끼리의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개미가 코끼리 뒷다리에 그 털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돼. 그리고 그걸 알려고 막 애써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데 이 과학 문명의 결과 뭐냐? 지구를 다 파괴시켰어. 아니, 더 좋은 인간을 만든다고 해. 근데 다 망쳐놨어. 알 수 없는 바이러스까지 만들어놨어. 자, 그래서 우리 얘기는 뭐냐? 구약 시대의 성부만 강조했던 율법주의자들. 지들 율법도 못 지키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창출레민신,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에다가요, 그러면 됐잖아. 그 도덕법이니, 거기에 종교법이니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제, 통일왕국 지나고, 분단왕국 지나고, 나중에 말라기쯤 가면은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놔. 613개. 왜 613개냐? 248개의 뼈마디에다가 플러스 365일 동안 365일 동안 지켜라. 365일. 이 뼈마디래. 248개 뼈마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다 세 번 나봐. 그래갖고 이꼴 해가지고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그 당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요, 안식일 날 몇 보까지는 걸을 수 있고 몇 보까지는 걸을 수 없고, 바늘에다가 실을 한 번 꽂을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꽂으면 안 되고, 별 치사한 걸 다 만들어놨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 율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성부만이 강조된 종교가 됐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해 주시는 그 사역, 그걸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고, 그리고 이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라고 그런 거야. 유대교는 아직도 성부만 있어요. 성자는 아직 오지도 않았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냐, 여호수아서에 가난 정보가 듯이 상대편 종교를 다루는 거예요. 중동에 있는 그 IS라든가 이슬람교가 싸노진 이거 있어요. 유대교인들이 특히 사주교파가 장사를 잘해요. 근데 이 사주교파들이 중동의 석유 장사를 장악하기 위해서 막 잔혹하게 죽였대. 잔혹하게. 근대시대. 세상에 껍데기를 벗겨서 이 사람을 달아놓고 바짝 햇빛에 말라 죽게 하고 막 별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교가 이거 자체도 원리 주제도 싸나. 근데 거기다가 더 싸게 만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히 우리 기독교인들만, 김선일이라든가 이런 착한, 괜히 우리 기독교인들만 오해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인들 선을 정확히 그어야 돼, 정확히.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 교육을 배워왔다고 유학 갔다 오는 사람이 유대교에 빵 모자를 쓰고, 그리고 유대교 교육을 시키네. 나 깜짝 놀랐어요. 탈무드는요, 아주 반기독교적 책인데, 버젓이 설교할 때 예화로 탈무드가 줄줄줄 나와. 깜짝 놀래. 개념이 없어요. 기독교 집회한다고 해서 제가 강화문에 한번 취재를 나가봤는데, 깜짝 놀란 게 이스라엘기를 들고 와. 이스라엘기. 예? 유대교기. 야, 우리야. 그리고 다윗별. 이게 다윗별이거든요. 그 구약의 상징.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폭격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그 사람들 메시아가 안 왔어. 그래서 성지를 탈환하려고 지금도 여호수아서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기독교인이 섞이냐고 창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적군을 적이 이쁘대. 또 적군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이 없으면은 관광산업이 힘들대. 왜냐면
제일 관광, 이 성지순례를 많이 하는 게 나라가 한국이래, 한국. 성경도 안 읽는 인간들이. 그 뭘 가서 알 수 있다고. 그거는 이게 영적 의미가 중요하죠, 영적 의미. 영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 그걸 놓쳐버리고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정적 칭의로 의인이라고 칭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의인이에요? 네? 최정숙 집사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셨어. 아, 솔직히 얘기해요, 저거. 의인이에요? 예? 네? 나는요, 기도할 때마다 한없이 듣고, 한없이 듣고. 이게 숨질머리가, 이게 양 씨의 이 DNA가요, 이게 수틀린 걸 보면 이게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이것 자리, 이 자리도 제가 토요일 나갔을 때 2m씩 다 줄을 재요. 딱 재고 다 맞아요. 이게 또 제 소질 가봐요. 목양실 가면 깨끗해. 책을 읽고 딴 사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난 읽고 꽂아. 그리고 이게 그 컴퓨터 한번 보여드릴게. 안에 들어가면 폴더가 예를 들어 교회 그러면 그 어느 교단 어느 노예 어느 교회 탁탁탁탁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누가 뭘 자료를 그러면 탁탁 나와. 저하고 친한 교회가 한 5천 개 교회가 되는데 언제든지 자료가 필요하면 다 돼 있어. 그 교회 목사님의 성격까지 싹 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그 밑에서 자라면서 그 데이터들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아버님이 적었던 그 사람들 전화번호가 지금 있어요. 근데 보니까 삐삐번호까지 있어. 그래서 이게 다 필요 없네, 이게. 근데 아무튼 그분이 어느 동네 사는지는 알죠. 자, 그러면 아무튼 칭의받은 자가 봐봐요. 사실 죄인이잖아.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의인이라 칭해준 분한테 법정적으로 당신은 무죄하고 땅땅땅 내린 그 법정의 판사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칭의기력의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신앙의 자세라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은혜를 베푼 분한테 어떻게 할까? 다음날 만나기로 해서 매주 일요일날 만나기로 해서 그럼 어떻게 했냐? 토요일날이요. 정말 마음 자세가 지극정해요. 그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저는 우리 지금 그 예배 시간은요 양복하고 제가 나갈 때 양복이 달라요. 저는 평일날은 거의 양복인데 거추린 척입니다. 막 작업복이야 그게.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대비인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항상 가르친 게 그냥 더운 여름철날 와이셔츠 그 바람으로 이렇게 와이셔츠만 입고 나가더라도 혹시 누가 그 큰 어르신이 오거나 누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정 넥타이하고 그리고 이 그 좋은 넥타이는 항상 가방 안에 두고 다니라. 그리고 그냥 그 양복은 항상 걸어놔. 어느 위치나. 그래서 기습적으로 딱 입고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어릴 때부터 훈련돼 있어요. 근데 양복 중에 제일 좋은 걸 입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왜요? 나한테 인생 일대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분한테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 지금 우리는 여러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원래 유튜브 안타가 요즘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페이스북으로도 나가고요. 유튜브 카운터는 우리 교인들 내부에서만 보는 거니까 또 하나는 비공개 그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뭐죠 방송을 그 CL이라는 거에 방송을 타게 되면은 그 카운팅이 안 돼. 그 유튜브 카운트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어떨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0명까지 올라왔어요. 한 번에. 근데 그러면 우리의 자세를 본다고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그러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가장 중요한 분. 그래서 주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으라. 그 마음 자세를 보고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 자세를 이미 보셨어요. 여러분 이 원거리를 올 때 그 마음 막 사모하고. 중국에서는요, 중국 선교사들이 그러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성령운동, 부흥운동의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60년대, 70년대 분위기래요. 우리요, 새벽기도 끝나고요, 주일날 오전 대배드리고, 그래서 대배라고 했어요. 점심 먹고 전도 나가서 자. 전도 나가는 새신자는 반나절 내내 교육시켜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거. 그리고 그거 끝나고 밥 먹고 어떤 가까운 사람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밥 먹고 와서 저녁 집회하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지금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편하니까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코로나19가 더 그렇게 만들었어요. 더. 근데 사람은 습관대로 삽니다. 그렇게 습관 젖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 때 못 잡으면 못 잡아요. 여러분 항상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면요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그게 마지막 성적이에요. 초반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예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정예배를 항상 한 사람은요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도 가정예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이 왜 권사 장로 안수집사냐 새신자 습관을 들이가요. 막 각별하잖아요. 교회 빠지면 주일성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여러분들 체험만 얘기해요. 체험담만 간증만 얘기해도요 꼼짝 못 합니다. 겪어봤잖아요. 신앙생이 떠났다가 저도요 청파중학교 청년부 때 저도 가출했었어요. 교회가 싫어. 그때 프리드 미치 책 많이 봤어요. 그리고 프로메테스보다는 데모크리투스. 이 데모크리투스라든가 요 계통이 나중에 원자로 태워갖고 그게 나중에 유물로 인대잖아요. 그 청년기 때 막 반항이 있어가지고. 연합적 따지면 전도사 날 못 이겨. 왜냐면 어릴 때부터 맨날 아버지 서재 살아갖고 다독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기질 못하고 그냥 성경, 연합적 성경하고 철학적인 질문하고 그냥 했더니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인간이 뭐냐면 많이 아는 인간이야.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결단고 천국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 하나님한테 요만큼 따지는데 그거 가겠어요? 천국 입구에 가서도 하나님 이거 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믿게 하고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는 사람들 예수가 있었던 지역 아닌 데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과연 어떻게 오고 여러 질문 막 잔뜩 해봐요. 하나님이 야 너 그냥 여기 들어오면 천국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너 그냥 딴 데 가라. 천국 가서 따져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푼 나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그분에게 지극정성하는 그리고 또한 반응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 지옥에 빠지면. 근데요 로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리가 어땠냐면 죄인은 중생 당시 거듭날 때 중생 당시에 그 마음에 주입이 된대. 뭐가 주입이 되냐? 의인이 주입이 된대. 거듭나면 사람이 자그마한 의의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칠성례예요. 칠성례. 뭐,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 앞에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티벳 종교 봐봐요. 자기의 그 죄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삼불일배 다 무릎 다 까지고 여기 다 까지고 그러면서 계속 고행을 하죠. 근데 우리는 고행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우리가 찬양 아름답게 찬양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반응 너무 감사해서
근데 다른 종파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더 자기의 의의를 갖고 자기가 의로워지고 의로워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항상 똑같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사람이 슬럼프도 있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화가 이 성화의 단계에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좌절했다 올라갔다 약해졌다. 이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이고 고달픕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날카로워요. 신경질적이에요. 왜 너는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또한 자비와 충성과 이 양성과 이 그 열매가 그냥 맺혀 그냥.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라거나 소금이 되라고 노력하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요. 비동사예요. 빛이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사실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은이라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은이 돼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은이 돼야 죄인의 이 신분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 같은 경우는 죄인은 중생에서 그 마음에 주입되는 자기 고유의 의의를 기초로 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특히 오늘 그 본문보다 약간 뒤에 있는 로마서 3장 24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딱 잘라버립니다. 왜요? 여러분은 율법 못 지켜. 그랬을 때 내내 못 지켰어.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이 인간의 인간이 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죄를 범하였으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해. 은이 돼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은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천국 갈 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 값비싼 거니까 카드 결제해서 믿음 생겼습니까? 값 지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뭐 수백억을 냈습니까? 아니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요. 한 푼도.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다 우리에게 다 증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힘입고 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달고 오면지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되고 그 말씀을 안 읽고는 도저히 내가 의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말씀에 오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교회 특징이냐 계속 맥을 짚어주자 계속.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도회라든가 공식적인 것만 잘 참석하면요 우리 교회는요 창세 요한계시록 쭉 한 계보도 다 그려주죠. 예? 세세 계보도 그 다음에 그 샘족의 계보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도 다 그려주고 나중에 통일왕국하고 그 왕과 선지자를 비교하면서 전부 칠판이 이 뒤에 칠판이 있는데 칠판 다 그냥 설명을 해주고 그냥
매주 듣기만 하면 이게 열려. 사사 한 사람 사주죠. 그래서 그걸 몇 번이고 돌리면 교회에 한 20년만 다니면 웬만한 신학대 온난 사람들 말을 해줍니다. 그보다 더 하다 보면 교만한 짓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법정적으로 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격은 안 되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칭의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하고 싶고 예배 시간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예물, 가장 주님께 가뻐지는 거. 그래서 어느 교회 가나 하다못해 가톨릭까지도 어느 교회 가나 강단을 힘들게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어떻게든 내 아이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왜 이 둘라고도 계속 이렇게 예배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느냐, 그 칭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도 칭의에 대한 반응을 잘하셔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에 그 합당의 삶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평교의 성도들 코로나19 팬데믹 불경기로 인하여 이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저 영원한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재앙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각기 나뉘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수를 들어주시고 이제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더욱 의로운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일조 드린 손길을 있습니다.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에 쌀 곳을 부어주시며 그리 또한 십일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간직거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또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또한 칭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 또한 선교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힘이 없고 이 선교금을 기다린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기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손길 위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며 주님께서 인정하는 예배를 계속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당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께서도 이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어주시사 아름다운 복구가 다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칭의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신앙인들이 되리라. 다짐한 주의 앞에 온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